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2레벨 대 13레벨 JJSK님 로얄 콤메이트 클랜의 JJSK님입니다. 첫 카드는 고블린 오두막을 중앙에서 왼쪽으로 놔줍니다. 미니패커와 머스킷병이 나왔고 가운데 바바리안을 놔서 머스킷병과 미니패커를 모두 방어해줍니다. 고블린 갱은 지금 베이비 드래곤과 함께 나와서 베이비 드래곤은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고 다리를 건너왔고 창고블린이 타워에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호그라이더와 마법사가 오른쪽 타워에 공격을 들어갑니다. 발키리가 나왔습니다. 발키리와 미니페카가 건너오고 있습니다. 2대1로는 싸우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파이어볼을 써줬습니다. 타워에 추가적인 데미지 없이 방어가 됐고 다음 공격을 대비합니다. 고블린 갱과 프린스가 넘어왔고 고블린 갱에 감전을 매겨서 창고블린은 정리가 됐고 고블린은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쉽게 방어가 됐습니다. 베이비 드래곤 건너와서 타워 안 때리고 고블린 오두막 때리고 있습니다. 창고블린 3마리 다리 건너갑니다. 발키리 혼자 옵니다. 발키리와 타워 함께 싸웁니다. 프린스와 머스킷병이 건너오는데 바바리안으로 프린스의 대쉬를 막고 머스킷병의 공격을 나머지 바바리안이 막아줍니다. 남은 체력은 1000대 3100 유리한 상황이고 발키리와 미니페카 그리고 베이비 드래곤이 다리를 건너옵니다. 발키리 방어 잘했고 지금 상대 남은 체력 648. 프린스는 건너와도 발키리가 바바리안이 있기 때문에 타워에 데미지를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베이비 드래곤 건너옵니다. 고블린 오드먼서 창고블린 하나씩 빼주고 발키리는 발키리로 방어해줍니다. 네. 상대 킹타워 레벨이 12레벨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경기였습니다. 프린스는 바바리안을 뚫을 수 없습니다.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예측 파이어볼로 바바리안을 사전에 장류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